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교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기성이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를 보니까 60개국에 1164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럼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는 얼마일까? 171개국에 27,99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전년 대비 557명이 증가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의 숫자가 감소되는 그런 때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많은 답변을 하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한민국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동서남북 열방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해야 하는 겁니다. 학계에서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땅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외 선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 아마 이렇게 약간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25%밖에 안 되는데 이 땅에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해외는 나중에 하고 국내 선교, 국내 복음화에 만전을 기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즉 자국의 선교를 완성한 이후에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킹 제임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선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차적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지역을 동시에 한꺼번에 선교하는 것,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 선교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에드워드 아담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895년 북장로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897년입니다. 부산 선교부로 오게 되고 약 2년간의 한국어와 지방의 풍습을 공부하게 되고 대구 선교부로 파송이 됩니다. 자기의 집을 열어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이 아담 선교사는 함께 사역을 도왔던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존슨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제중원을
설립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동산병원입니다. 이 아담 선교사가 지금 대구제일교회의 땅과 동산교회의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던 일화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 대구 성내에서 선교사들이 사역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세 가지 S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멜입니다. 하수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악취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스모그입니다. 생나무를 가지고 이게 밥을 하고 난방을 하다 보니까 온천지가 연기로 가득 차여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운드라고 합니다. 이 동네 개들이 서양 사람들만 보면 엄청나게 지저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무당들이 굿하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성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의 그 동산병원 그 부지가 어려웠던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시체를 장례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가서 묻었던 땅이 바로 지금의 동산병원 그 부지입니다. 당시에 고관들에게도 그 땅은 골치 아픈 땅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쉽게 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이 대구 복음화의 요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 선교사는 26세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옵니다. 사역을 하다가 부인이었던 닐 딕이 죽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끝까지 이 땅에서 그는 조선을 사랑하게 됩니다. 대구제일교회 내에 소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나중에 개성 중고등학교가 되고 나중에 또 계명대학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1923년입니다. 근 40년간의 선교사역을 은퇴를 하면서 그는 전 재산을 복음전도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사남일녀가 있지만 네 명의 아들들 역시 그의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조선을 사랑합니다. 대구의 사과민이라고 하는 말도 선교사들이 사과를 이 땅에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동산병원 선교관 앞에 자리 잡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보게 되면 대구가 어떻게 이렇게 이 복음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교하는 교회 들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선교의 동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박해를 피하여서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던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은 무엇을 가지고 선교해야 할까? 이게 바로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한한 힘과는 인간의 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하신 능력을 가리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은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힘이고 초자연적인 파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두루 동네에 다니고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었던 복음의 무기, 권능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앓는 자를 고치는 이러한 권능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부여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3분입니다. 이 저자는 토드 부포라고 하는 이게 목회자입니다. 하루 이 목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4살 먹은 아들이 급성 맹장으로 인하여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얼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살 먹은 아들이 수술을 받는 도중에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린 빈센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겁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2011년에 출간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콜든 부포 4살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던 이 아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아버지 목사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셨어? 그랬더니 응,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나보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 시간이 흐릅니다. 아버지가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 사람 예수 믿었어? 그랬더니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지금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콜튼이라고 하는 아들이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르면 천국까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수술하는 거 내가 봤다 그럽니다. 하늘나라에서 의사들이 자기 수술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작은 방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어머니는 수술하는 그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성도들의 전화를 받느라고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기억이 더듬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너 그때 수술 중이었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그때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어른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어른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간증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과장합니다. 포장합니다. 어설프게 이야기합니다.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단 그렇게 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살 먹은 아들이 무엇을 과장하겠습니까? 아마 과장이라고 하는 단어도 모를 겁니다. 천국에서 보고 들었던 그대로의 내용이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이 책을 미국에서 발간하게 하고 500만의 사람들이 읽게 했을까? 이 아이의 입술로 통하여 나오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그러한 간증을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증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과감하지 않고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은 순단치가 않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마르티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교자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나님의 사역에 목숨을 걸고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가 되고 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순교의 피가 흘려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과 이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의 기억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넘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나는 옥에도 많이 갇혔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1866년입니다. 런던 선교사회 파송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26살 먹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배가 모래턱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쇄국 정책을 썼던 조선은 배를 불태우고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모래 위에 그는 가슴에 품었던 중국어 성경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는 목베임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에 한 방울씩 두 방울씩 흘려지게 됩니다. 1882년 한미 수호 조약이 맺어집니다. 문호가 개방이 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에 있는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에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 보고를 미국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뒤를 이어 1500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캔디릭 선교사의 묘지에,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 생명을 대한민국을 위해 바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혜택을 입는 것은 누군가 이 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도 이 땅과 오늘도 앞으로 여러분 꿈꾸고 있는 그 열방을 향해서 쏟아부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을 선교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7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16개국 이주 노동자 모여 예배드리는 망국교회 양주
빛오름 선교교회 이용노 목사님의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2006년 2월입니다. 은행 지점장에서 은퇴한 이후에 컨테이너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국인 사역을 하다가 2009년 1월입니다. 한국 실업인 선교회 요청에 따라서 다문화 선교교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에는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아, 태국 등 16개국의 그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한 150명 정도의 외국인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3일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약간 스케치를 해드리면 1층의 예배당 한쪽에서는 네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베트남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3층으로 올라가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교회는 무료로 한글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록했던 외국인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700명입니다. 교인 한 17명이 이 수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출입국이나 비자 관련이나 아니면 직장 일을 하다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중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료보건재단과 세문안교회의 도움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료 서비스, 임의용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매년 1,700명의 외국인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그 성탄절 이후에는 베트남 현지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22명이 한꺼번에 결신하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네팔인 이 업서라라고 하는 이 여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오면 한글도 배우고 따뜻한 밥도 먹고 다양한 친구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노 목사님은 지금은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내보내는 것보다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선교사로 그들의 나라로 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중에 그 송기식 목사님의 아들 송수영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16분입니다. 세상적인 지위, 물질, 편안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타문화권에 가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대명령입니다. 교회는 이 명령을 끌어안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하시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 둘이 합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선교적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